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라는 건 뭘까요?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.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건네고 계세요.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처음에는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을 알고 나면 나머지가 이해되는 거죠. 나머지가. 아,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런가?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.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속에 감격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. 그와 관계가 생기니까, 그를 사랑하게 되니까, 그를 갈망하게 되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믿어져 버리는 거죠. 오늘은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자, 그룹 사이에서 만나자, 그 지성소에서 만나서 우리의 가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,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.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. 전능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.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헤럴드 왕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.